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왕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구절초예요, 구절초. 아, 구절초? 네, 근데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흘러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신선께서, 신선들이 어머니들께, 세상의 어머니들께 내려준 선물? 그래서 여성들에게 아주 최고의 선물이라고 준 거죠. 여러분, 이 구절초 꽃을 따서 구절초 꽃차를 드시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아시죠? 와, 향은 어때요? 네. 향기가 나는데. 예, 이거 한 두세 송이 정도를 두 송이나 그 정도 말려가지고 그거를 저기 뭐야 그 우려내서 드시면 아주 좋아요 이거. 이게 이제 말렸다가 꽃이 피면서 우려서 드셔도 향이 짙거든요. 그리고 얘는 옛날에 그 아랫배가 차갑고 그래서 왜 생리도 잘 안 되고 생리불순도 되고 생리통으로 심하고 어머니들이 옛날에 얼마나 추운 데서 옷도 없고 그래서 추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이 구절초를 많이 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걸 차로 드셔서 차로도 드시고 이게 전초를 썼었죠 그때는. 네, 전초 다 뿌리까지. 예. 엿을 꿨어요. 엿을. 엿도 꿔죠, 그죠? 엿도 꿔서 이거를 물에 달여가지고 드시면 이 아랫배가 차가운 게 없어지면서 임신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들의 약초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구절초라는 이 말 자체가 원래 아홉 번 꺾여서 아홉 마디 끝에서 이게 아홉 마디 끝에서 한 송이가 달린대요. 맞나요? 아홉 마디 끝에서 한 송이가 달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이뻐요. 근데 비가 와서 얘가 넘어졌죠. 너무 아홉 번 꺾인대요. 얘가 너무 이뻐요. 네, 맞아요. 되게 예뻐요. 비가 와서 싫어졌네. 비 오기 전에 하려고. 이게 어머니들이 또 이게 아이들이 맨날 약도 없고 그럴 때 감기는 걸리고. 목은 아프고 이런 상비약으로다가 구절초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수족냉증이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왕 언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아랫배 차갑고 그러니까 온몸이 냉장고다, 냉동고다, 내 몸이 너무너무 차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은 거예요. 반면에 이게 그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어머니? 언니? 그러면 이게 따뜻한데 그러면 몸이 너무너무너무 뜨거우신 분들은 너무 장복하시면 안 되겠죠. 몸이 뜨거우신 분들은 또 수족냉증이 오지도 않고 배도 안 차갑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소음인이나 태음인 정도 분들이 항상 여자분들 중에서 태음인이나 소음인이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게 환으로도 지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환으로. 예, 예, 예전에도. 그죠? 그리고 옛날에 어떤 분들이 보면 이거를 꽃을 따가지고 베개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이걸 비고 있었던 걸 본 것 같아요. 옛날에.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환절기가 왔죠? 드디어 이 환절기 감기, 목감기 특히 환절기 감기에 구절초 꽃차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 혈관 질환 있잖아요.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심혈관 질환에 여러분 이 구절초 정말 추천하고요. 그러면 이게 소염 작용이 있어가지고 위염, 장염, 관절염 뭐 이런 염증에도 굉장히 좋대요 이게. 그리고 진통 작용이 있었는데 진통 작용 중에서 치통에 그렇게 좋다네요 언니 이거. 네. 나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치통은 오늘은. 냉찜에만 먹는 건 줄 알고. 네,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더 보충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치통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네요 치통에. 그리고 여러분 그 해독 작용을 해서 우리는 이게 지금 중금속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금속이나 니코틴 같은 거를 다 배출시킨대요. 중금속이나 니코틴 현석이 많이 줘야 되겠어요 언니.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맨날. 이거 아무래도 저 현석이 이거 보고 있지 현석아. 이거 저기 꽃차 보내줄게. 이게 저기 니코틴을 배출한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남자분들도 이게 나쁘지 않대요. 남자분들도 몸이 차가우신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게 정력이 많이 딸릴 수 있다네요. 독하지도
나지도 않아요. 내가 보니까 향이 아주 독한 편. 네. 남자분들이 이게 정력에도 좋다고 그러고요. 탈모 있잖아요. 탈모. 탈모나 이게 머리가 흰머리 생기는 게 좋다는데 제가 먹어야겠어요. 언니는 흰머리가 염색도 한 번도 안 해도 그 정도인데 저는 백모잖아요. 엄마 닮아서. 아, 근데 언니는 아버지 닮아서 그래도 이 여태까지 염색은 안 했잖아요. 이게 백모에도 좋대요. 탈모나 백모에도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데까지 한 것 같아요. 이게 신선들이 어머니에게 준 최고의 선물, 구절초. 여러분, 이게 원래는 야생의 거는 약간 달라요. 그죠? 약간 달라요. 네. 키가 안 크죠? 키가 이렇게. 네, 키가 안 커요. 야생 거는. 저 괴산에 가서 야생도 한번 가서 가봐야겠어요, 언니. 자, 우리 집에 이 정글 가든에는 없는 게 없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예. 너무 싫어지고 그래서. 네. 꽃으로 먹는 게 낫겠어요. 또 다 땄다 그러시지 말고 이거 다 따야겠어요. 예. 어떻게. 다 따도 또 퍼져요, 이거. 아주 엄청 퍼져요 이게. 네. 여기까지 날아갔어요. 네, 지금 여기 화분에 얘 여기도 좀 벌써 날라온 거 보세요. 이거 한 송이만 남겨놔도 엄청 나거든요. 장독대인데 장독대 위에 막 나가서 그냥. 그러게요. 엉망진창. 원래 저희 거 다 엉망진창이에요. 이 장독대로도 뭐가 날라왔냐면요, 이거 방아잎도 날라왔어요, 언니. 아유, 미치지는 마요, 언니. 이게 창피해갖고 이거 어디. 아이고, 가든 소리도 하지 말아라. 아이고. 가든 소리 했다는 게 어떻게 울어, 이거 어떻게. 누가, 이거 좀 잘라 들어오시든지, 이거 큰일 났어.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요. 오늘은 또 함양으로 제가 날아갑니다. 나금님 기다리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